내가 포커를 치는 이유? 재밌으니까. 25K에서 킹 파켓이야. 네. 어제 시나리오 많이 했어요. 어저께 시뮬레이션 많이 했고. 에어라인 넘어가는 것까지 시나리오 다 짰다고 지금. 아니면 네가 탑셋이야. 네. 막 972 막 이렇게 하는데 네, 네. 상대가 막 헨제클럽 막 투오버의 뽀빵이라고 그냥 투샷 박아버려. 네. 투샷 그게 차라리 낫다. 그게. 투샷 박았는데 리버에 팔이 빡 꽂히는 거야. 네. 그래갖고 리버에 떨어졌어. 어떨 것 같아? 울 거야? 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거기 앞에서는 이렇게 나이스 이러면서 일어날 것 같아. 나이스 하는 때 같은데 거의 극적 극적해야지. 나이스 할 것 같은데 이 손가락 가리고 뽑혀 할 것 같아. 진짜로 손가락 가리고 존나 열받아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야. 파티샤 유티지에서 이제 한 50BB 있는 테이블에 한 세컨 치는 거 같아. 아담 아담오 피모시 저런 제이스폰 이런 사람을 해갖고 포즈를 했어. 딱 이제 피처 테이블 두만 떨어지면 이제 인덤이었냐 굿밖에. 거짓말처럼 구가 깔리겠죠? 아 972 972 그냥 투플러 972 딱 나왔는데 넌 채 요즘에 배시 나왔어. 네가 콜만 했단 말이야. 콜만했는데 턴에 이제 콜만을 빠꾸 칠 거 아니야? 블랙크 무서워서 빠꾸 존나 세게 칠 거 같은데? 아니 그러니까 빠꾸를 쳐도 괜찮고 안 쳐도 되는데 네가 약간 플랫을 했어. 턴에 3이 뜬 거야. 네가 이제 트랩 플레이를 하려고 체크를 했는데 갑자기 제가 그냥 올인해버리는 거야. 러시잖아 누나. 당연히 콜을 해야지. 어디 잘 그렸다 커하고 예스 야 텐젤 클럽 딱 나오면서 리버에 팔이 빡 꽂히는 거야. 그냥 꽂히는 것들을 빡 꽂히는 거야. 빡 꽂혀야지. 빡 꽂혔어. 그래갖고 심장에 비수가 날아오고 인덕원이가 한 40K 되는데 어? 날라간 거지. 빨리 심장으로 비수가 날아와서 치는 거지. 나이스 핸 나이스 핸 근데 이런 경우는 25K에서 당하면 너무 쓰릴 것 같은데. 쓰리지. 반대로 형이 나이스 하고 떨어지면서 원인 확정되면서 우리는 와 오케이 너무 슬픈 스토리네요. 브레이크 때 만나는데 막 거지 막 5BB 막 여기 3BB 여기 4BB 인덕원이 하려면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40BB 3BB 2BB 5BB 만들고 우리 셋이 와 나 떨어지고 쭈르르르 3BB 4BB 5BB 인덕원이. 여러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마음을 다 잡는 것도 뭘 좋긴 뭘 좋아 가슴이 너무 아픈데 듣기만 해도 160에 저기네 보이죠? 여기 내 친구 클래피인데 밥 먹었어? 이딩디나? 유튜브 내 거 보면은 나오잖아 마사지 클래피에서 넘버원 마사지 진짜? 그분이요? 나랑 1등 그래가지고 나랑 10년 전부터 알았는데 마사지 너무 잘해가지고 트라이코 전문 마사지사. 진짜? 와 대박 성공했구나. 성공한 쪽으로. 코리안 푸드 먹었어? You eat Korean food? Of course. 그래? You work now? Waiting for the. 나도 해줘 나도. How's your game? 나 later 나 eating first. 지금 유튜브 코리안 유튜브 very famous 유튜버. 너 누구야? 블로거? 젠테이? 아니야 아니야 젠테이? See you 이따가 text me. Yeah. Bye. 케빈이 너무 아쉽죠. 버블 했는데 뒤에서 응원을 많이 했거든. 아 근데 오 킹잭 퀸천. 자 케빈 킹잭 스몰 퀸텐 스톤 버블 타입니다. 스톤 버블 스몰 킹잭 오 괜찮았어 킹하이 킹하이
그게 어쨌든 그게 포커잖아, 그지? 와, 그치. 근데 너무 많아. 그러니까 스톤 버블은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. 처음에는 데미지가 좀 있지. 이게 스톤 버블은 솔직히 마인드가. 아, 어때? 네, 뭐 그렇죠. 네, 그래도 아프죠. 어쩔 수 없죠, 뭐. 그러니까 다음으로 이제. 근데 이제 스톤 버블을 해서 아쉬워하지 말고 이제. 빨리 폴겟하고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거가 이제 엄청난 마인드인데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갖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다음 게임에는 지장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아쉬운 플레이들이 또 이제 많이 나오고 진짜 탈락하고 나서 뭐 누구든 버블이든 아니든 이제 토너에 탈락하면 이제 좀 생각이 많잖아요. 네. 방버지하우스 그리고 포커는 뭐 이제 게임이 이제 누가 미스테이크를 덜 하는 그 게임이거든요. 아무도 제일 잘하는 사람들도 대회 하나 끝나고 나서 아 나 퍼펙트하게 플레이했다 그런 말 안 해요. 그래도 다들 뭐 다 아쉬워하고 아 이걸 잘 모르는데 하면서 그런 게임이 있겠죠. 그래도 뭐 나는 케빈이 버블 했을 때 진짜 또 아쉬웠고 나도 너무 근데 아쉬워. 이 트라이톤 평생 언제 나올지 모르는 대회였고 나한테 너무 도전이었어. 나는 액션 셀링 70% 했단 말이야.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찍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비디오도 보고 뭐 케빈도 나오고 사실 이제 케빈이 너무 한국에 미디어나 사람들과 만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. 뭐 도대체 케빈은 언제 보냐, 뭐 케빈은 누구냐, 그래서 왜 다 나왔는데 포신전 뭐 아니 이제 그래도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비디오 우리 마스터였잖아 그거 네, 마스터였고 그래서 이런 기회로 사람들이 좀 만났으면 좋겠어가지고 어쨌든 케빈한테도 너무 고맙고 한국에 포커하는 사람들한테도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아. 방송도 꽤 왔는데.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 사람이 한 8명? 9명? 정도 왔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. 이렇게 뭐 스티브도 그렇고 케빈도 그렇고 이렇게 토너먼트에도 도전하고 나는 솔직히 그냥 지금 쉽진 않지만 케빈이 계속 지금 뭐 포커고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트라이톤도 와서 좋은 성적을 좀 내가지고 한국을 빛내줬으면 좋겠어. 어쨌든 오빠! 네, 안녕하세요, 오빠입니다.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. 트라이톤 출발하기 전에 여기서 영상을 찍었는데 갔다 와서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탈락하고 너무 정신이 없고 멘붕 상태여서 소감을 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출발지였던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꿈만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아프기도 했고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는데 와 내가 거기 다녀왔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고 너무 멋진 선수들이 있고 그런 필드에 대한 중압감들이 또 처음 느껴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더 좋은 플레이를 잘했다면은 뭐 모르겠지만 또 같이 함께 했던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랑 또 아쉽게도 대한민국 선수들이 좀 좋은 성적이 나지 않아가지고 좀 그랬는데 또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어쨌든 너무 무서운 경험이었어요. 그래서 어쨌든 다음번에는 더 멋진 선수들이 대한민국 선수들이 그런 큰 무대에서 우승하는 일이 또 있었으면 좋겠고요. 저 오빠는 어쨌든 국내 토너먼트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겠죠? 그래서 저희 오빠 채널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또 노력을 또 해야 되겠죠, 우리 모두가. 어쨌든 오빠 트라이톤 3부작 이것으로 마감하고요.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
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대회장에서 만나면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토너먼트에서 딥런하는 그날까지 여로빠 응원은 계속됩니다. 안녕 여로빠.